최근에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하면서 규제 대상을 이제 네네. 다 주택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네. 규제 이후에 다시 또 끌떠오른 한 채가 대세로 등극하는 아, 그쵸, 지금 예, 그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보이고 있는데 그쵸. 그러면 똘똘한 한 채인데 네네. 이게 이 똘똘하다는 게 이게 과연 무슨 말인지 이게 네네. 정말 무조건 서울에 한 채가 있으면 똘똘한 건지 아. 아니면 뭐 가격대가 얼마 네네네. 이상의 가격대 물건을 취득하면 이게 똘똘한 채인지 네네. 아니면 수 있는 게 이게 똘똘한 채인지 이게 정말 똘똘한 채에 대해서 이게 뭐냐 이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똘똘한 채의 어떻게 보면 정의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이 부분에서 매니저님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똘똘한 한 채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서울, 서울에 있는 건 똘똘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돈이 없으시고 자산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인서울이 불가능한데 그럼 난 똘똘한 채는 절대 못하는 거냐라고 좌절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국한짓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저도 워낙에 소액 가지고 시작을 했고 저도 워낙 어린 시절을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저 자체도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라고 하면 그러니까 물론 자산이 크신 분, 막 5억, 10억 뭐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인서울 하셔야죠. 그 안에서 제일 똘똘한 걸 찾기 자산이 위해. 크시면 50억, 100억 이 정도 말한 거 아니에요? 5억, 10억 아, 근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소액을 가지신 분들의 조언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래서 요즘 송파에 아파트가 20평대가 지금 뭐 20억이 넘어가는데 아니에요. 비싼 건 그런데 지금. 제가 또 요번에 또 서울을 돌아다녔는데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괜찮은데 정말 다른 사람들 이런 가격의 아파트가 있었어라고 하는데 아직도 5억, 6억 이런 괜찮은 아파트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출 조금 받아가지고 하면 뭐 이제 1, 2억 정도 갖고 계시거나 2, 3억 좀 영끌 해가지고 된다고 하면 그분들도 이제 입성이 가능한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부동산 대책 이후에 거의 한 6억 이하의 아파트 반토막났다고 했는데 그 안에 또 찾으셨네, 또 그거를. 아, 그렇죠. 저는 저도 약간 스스로를 항상 쥐어짜는 편이어가지고 특히나 요새 그런 저도 이제 수강생분들이나 멘티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돈을 다 많이 벌었어. 그런 분들은 이제 돈 벌었으니까 그거에 맞게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준비를 못 하신 분들이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걸 보고 되게 걱정과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을 보면 또 제가 또 마음이 너무 동해가지고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인서울 하시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돈이 없는 사람 안에서 똘똘한 한 채를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진짜 꼭 강조를 하고 싶고 그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단기적으로 갈 건지 장기적으로 갈 건지를 먼저 나누셔가지고 단기적으로 내가 만약에 당장 내집 마련할 정도의 돈도 없는 거예요. 막 진짜 한 5천 전후 뭐 1억도 없다. 이런 분한테 인서울 똘똘한 채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분은 못하는 거냐고 보면 그게 아니고 그분은 그러면 애도 없고 정말 봄이 좀 가볍다. 그러면 내집 마련은 잠깐 뒤로 밀어두시고 그 돈을 가지고 똘똘한 한 채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 돈이 가능한 걸로. 지금 똘똘한 애들 중에 지금 전세가가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매물이 없고 전세가가 막 올라가는데 매매가는 지금 규제가 심해서 약간 주춤하고 매수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매수세는 그 매매가는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똘똘하게 투자할 수 있는 서울, 수도권, 특히나 수도권은 호재를 안 갖고 있는 애가 없죠. 수도권, 뭐 서울 수도권은 뭐 호재 없는 지역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똘똘한 채를 이렇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자산을 늘리셔서 정말 만족스러운 내집 마련을 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희망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매매 가격이 꾸준히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장밋빛의 어떤 그 모습이기도 해요. 그쵸, 모습을 그쵸. 하는데 근데 모든 투자가 리스크가 동반할 수밖에 없고 그쵸.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호재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 네네. 내가 투자금이 적다고 해서 지금 당장 살수 없다 하더라도 이 돈을 내가 앞으로 미래 나의 집 그쵸, 그 그쵸. 미래의 생각하면서 나의 집. 그쵸 미래 나의 집을 위해서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고 나면
그러면 나중에 이게 또 매매 가격이 상승을 했었을 때, 그리고 그 돈을 팔아서 이제 차익 부분을 갖고 왔을 때, 그동안에 또 모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 돈하고 같이 해서 합쳐야지만이 지금은 내 집만이 가능하지. 그쵸, 그쵸.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 어떤 그 근로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든지, 어떤 그 월급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돈을 번다 하더라도 지금 매매가가 상승도 워낙 빠르다 보니까 진짜 연끌해서 투자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 가면 투자하고 싶어도 연끌조차도 안 될 것 같아요. 연끌 한다 하더라도 너무 그 연끌하는 것도 그 한계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주담대도 와갖고 지금 친형 쪽도 이제 곧 막을 거라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쵸. 이제 연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연끌하고 있는 분들의 심정? 마음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정말 이번에 어떤 집을 구입하지 못하면 내 생에 불가능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허언이 아니거든요.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그 무마시켜야 된다. 무마시키는 거라 해야 되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어쩔 수 없고, 할 수 있는 그 방법 중 하나가, 그러면 현재 지금 갖고 있는 적은 금액으로 해서, 쫄쫄 한 채를, 투자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저는 주는데, 근데, 혹자는, 나도 이제, 그래, 나도 투자를 했어. 했고 그리고 이게 뭐 실고지로 내 실고지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을 했어. 나는 똘똘한 항체라고 생각을 했어. 했는데 꼭 투자하보라면 우리 집은 안 오르고 내 친구 누가 집을 샀고 한 거기로 오른다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막 배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야 나는 부동산하고 인연이 없는 것보다. 근데 쟤는 어떻게 해서 무슨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집값이 올라가는데 나는 지지복도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했는데 내 집값이 왜 오르지 않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똘똘한 그 집으로 좀 이사를 좀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제2의 제3의 집 오르지 않는 이런 걸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은지. 네네. 저는 이거는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강생분들도 오시면 항상 이 얘기를 꼭 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2013년도부터 쭉 지금 서울이 거의 회복돼서 상승을 많이 했는데 집값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화병 걸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진짜 화병이 제일 문제예요. 진짜 우울증을 하는 분들 진짜 많고.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신대요. 특히 그때 파신 분들, 2015년, 2014년 이때 그쵸. 파신 분들이 특히 파리 대책 발표되고 영등포 파신 파신 분들 아 너무 지금 힘들어하시는 거를 제가 여러 번 봐가지고 너무 안타깝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인데. 실거주, 내 집 마련을 구할 때도 꼭 투자 개념을 넣어서 집을 마련해야 된다. 물론 그 집이 좋으면 천장마냥 그 집에 살면서 뭐 계속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다음 집으로 옮겨 탔을 때 충분히 그 집이 올라서 다음 집을 더 좋은 집을 산다거나 자산이 증가해서 우리 집이 좀 더 풍요로워지는 거를 바라는 건 모든 사람의 바람이잖아요. 그러려고 한다면 지켜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네네. 네, 범하지 하나씩. 말아야 될 세 가지인 세 가지.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본인이 아는 지역 안에서만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1억을 갖고 있더라도 강남 3구 먼저 뒤져보고 내려와라라고 할 정도로 좋은 지역에 좋은 단지부터 먼저 봐라라고 말씀드려요. 물론 1억 가지고 지금 강남에 들어가라고 하면 안 될 말이죠. 근데 어떤 의미냐면 내가 1억을 그러니까 동시에 5억을 갖고 있다고 치면 자기가 아는 지역 안에서 낮은 대부분 사람들 있잖아요. 3억 갖고 있으면 근처에 3억이 있는지 먼저 가서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본인이 아는 지역에서 비슷한 레벨에 있는 물건들과 지역들만 보면 어중이 떠중이 안에서 고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돈이 되든 안 되든 강남의 제일 비싼 애부터 훑고 내려와서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애를 온다고 하면 똑같은 돈으로 가지고 집을 알아봤을 때 밑에서부터 알아본 사람이랑 위에서부터 알아본 사람이랑 고르게 되는
그 집의 물건의 가치는 달라질 거라는 거죠. 똑같은 5억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선은 아는 지역 말고 좋은 지역부터 먼저 보시고, 이게 안 된다고 하면 그 다음 지역, 이게 안 된다면 그 다음 지역,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물건, 다른 물건에서 이왕이면 좋은 거에서 내려오셔야지, 밑에서부터 올라가려고 하면 가치가 막 떨어지는 물건을 매입할 확률이 높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아는 지역이 좋은 지역이면 되겠네요. 그럼 가장 비슷하겠네. 대부분 그렇지 않죠. 본인이 아는 지역은 익숙한 지역이 제일 좋고, 대부분 집하는 사람은 여기 정말 살기 좋아, 정말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지, 막 본인이 살 것도 아닌데 막 전국을 다 돌아다녀 보시지 않기 때문에 우선 아는 지역 안에서 움직이겠다는 이런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버리는 걸로. 네네. 아,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본인이 갖고 있는 돈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하세요. 왜냐면 아까도 5억으로 예를 들었으니까 5억을 말씀을 드리자면, 똑같이 5억의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물건은 6억대의 좋은 물건의 가치를 넘어설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제로금리, 금리나 양적완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좋은 점은 대출을 받아도 이자가 너무 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만 가치 있는 걸 고른다고 한다면 그 부동산의 상승률을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거, 절대. 그러니까 이자를 내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내가 만약에 1억 정도 추가로 대출 받는 거는 부담이 안 된다. 1억 해봤자 뭐 4%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 한 달에 이마트 한번 안 가고 홈플러스 한번 장 안 보면 충분히 이자 내는데 부담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대출을 어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지 자금 여력을 생각하셔가지고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가치 있는 물건을 살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의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딴 사람보다 집값이 더 오르길 바라는 건 약간 도둑놈신보 같으니까, 본인도 조금의 리스크를 안고 완전히 영끌하는 건 더 리스크가 크니까 본인의 자금 사정 안에서 충분히 생활 가능한 정도 범위 안에서 조금 더 돈을 얹어가지고 그 가치에 맞는 물건을 위에서부터 알아본다고 한다면 똑같은 5억보다는 그래도 6억이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어떻게 상황이 된다면 대출 좀 하려고 해라. 네네. 야, 왜냐하면 돈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 남의 돈을 혹시 못 갚을까봐 폐를 끼치거나 남의 돈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겁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특히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은 남의 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들어요. 저는 부자들은 남의 돈 쓰는 거에 되게 적극적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 대출해서 200만 원 이자가 그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100만 원 빌리는 거에 대해서 전혀 어디서 더 땡겨올 데 없나 이렇게 걱정을 하지, 그걸 쓰는 거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를 좀 깨고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과거 우리나라 대기업도 우리는 뭐 국채까지 끌어서 가지고 지금 이렇게 키웠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대출을 하는 것보다 과연 이 대출 상환 능력이 있는지,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두 가지까지 말씀드린 마지막 세 번째. 네, 세 번째. 세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집을 사고 팔아야지. 본인의 필요에서 사고 파는 경우는 정말 폐망의 지름길이죠.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건데 2007년 말, 2008년 초에 집을 사서 2012년도에 집을 팔면 좀 부동산 신이 와도 구해줄 수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막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갈 때 정말 정점에서 사고 정말 저점에서 파시는 분은 어떻게 해도 구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 오르는 지역이 있고 떨어지는 지역이 있고 이런데, 오를 지역에서는 굳이 팔고 가지 않고 전세를 놓고 가고, 본인이 이제 새로 구할 지역은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그럼 굳이 사지 말고 전세로 들어가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필요에 따라서 나는 직장이 이전하니까 그냥 여기 팔고 직장 근처에다가 집을 사야지. 또는 학교, 아이들 학교 때문에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이 집 팔고 이 집 이렇게 해야지. 꼭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지역을 옮기든 어쨌든 부동산 시장 상황에 맞게 필요에 따라서 집은 옮기되 이사는 하되 어느 집을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한지를 보고 사고팔고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잘해도 사실 돈을 잃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조언하기도 하는데, 내가 살고자 하는 집은, 네네. 그냥 전세 살고, 아. 그리고 가치 있는 집은 투자를 하고, 음. 이 상황에서도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평생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집은 하나는 사고도 하고 그렇죠. 여유가 있어도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사는 것과 호재가 있는 것에 나타나는 지역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만족도를 다 얻을 수가 있는데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매번 죽는 거죠, 힘들어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세 가지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가지고 제가 옆에 듣고 있었는데 굉장히 좀 꼭 필요한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꼭 새겨들어야 될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